안녕하세요, 반팔매입니다. 오늘은 여수 돌산 갓김치 한번 담아 볼게요. 갓두 단이요. 고추 한 30개는 되겠네요. 그리고 고춧가루 2컵, 소금 1컵 반이요. 양파, 배, 무, 사과, 마늘. 요거는 표고버섯, 건표고버섯 불린 거고요. 요거는 다시마, 건다시마 불린 거고요. 이거는 멸치액젓인데 생젓입니다. 새우젓, 실고추, 찹쌀, 깨소금, 매실액기스. 재료는 요 정도네요. 해보겠습니다. 갓이 깨끗해서 크게 다듬을 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갓김치를 좋아하는데, 베트남에서는 갓김치가 쏘지를 않아요. 푹 쏘지를 않고, 그냥 열무김치 같은 맛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갓김치를 몇 년을 못 먹은 것 같으네요. 그래서 이걸 다듬을 건 이런 노란개비, 이런 것만 띄면 되고, 크게 다듬을 건 없는 것 같으네요. 갓을. 저는 그냥 통과수로 할 겁니다. 통과수로 해야 썰어 먹을 때 갓김치 먹는 기분이 나더라고요. 비가 와서 흙 작업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갓잎에 이렇게 흙이 조금씩 묻은 거 이것만 한번 털어내고 소금에 절여 보겠습니다. 큰 걸로 골라서 이파리 쪽에는 소금을 치지 마세요. 소금을 안 쳐도 그리고 뚫기 쪽에만 소금을 쳐가지고 이렇게 큰 것부터 골라가지고 한 컵을 넣고 녹화가지고 완전히 추운 겨울에는 약간 미지근한 물에다 해도 되고요. 이게 절이는 시간이 여름하고 겨울하고 조금 차이가 나더라고요. 소금 들어가는 양도 그렇고, 여름에는 잘 절여지는데, 날이 추워지면 아무래도. 이렇게 부어주세요. 물은 1.5리터입니다. 이렇게 해갖고, 한 30분 후에 한번 뒤져보주고, 저는 한 시간 반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소금을 조금 넣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찹쌀을 갈았습니다. 찹쌀 죽을 쓰려고 다시마 물 넣고요. 표고물 넣고 죽을 쓰려고 이렇게 표고물하고 다시마 물하고 죽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찹쌀가루가 있으면은 찹쌀가루로 이렇게 죽을 쓰면 되는데 저는 지금 찹쌀가루가 떨어져가지고 찹쌀을 이렇게 한번 갈아갖고 녹합니다. 찹쌀밥을 해서 갈아도 됩니다. 찹쌀밥 있으면은 찹쌀밥 저거 고추 갈을 때 같이 갈아갖고 쓰도 되고요. 이렇게 몽글몽글하게 잘 끓여졌어요. 시간은 한 7분 정도 걸린 것 같으네요. 7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나눠놓고, 뜸들으라고 나눠놓고, 양념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추를 이렇게 씻었거든요. 씨도 다쓸 겁니다. 그래갖고, 물에 조금 붓어놓어야지. 갈기도. 우동 요리에 한 토막 넣어가지고, 갈으면은 김치가 시원하거든요. 수분도. 사과도 4분의 1쪽이요. 오늘은 작은 걸로 한 20쪽 안 되는 것 같으네. 한열몇쪽 되는 것 같으네요. 그리고 새우젓 한 것을 넣고요. 멸치액젓 한컵 반입니다. 생젓이에요. 저희는 소금 일절 안 넣고 매실 액기스
한 컵 넣을게요. 이게 7년 된 건데 이제 마지막 병 떨었습니다. 그래갖고 한번 갈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양념을 갈았고 이제 고추 한번 갈아볼게요. 고추를 여기다 볶았거든요. 이렇게 고추를 물고추를 갈았어요. 건고추를 이렇게 물로에 갈으면은 이렇게 씨도 있고 좋거든요. 갓김치는 이렇게 갈아갖고 김치를 담아야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넣고 고춧가루를 이렇게 한 컵 반을 추가를 하세요. 갈은 것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넣고 실고추도 좀 넣어야 불어요. 어느 정도. 넣고 그래서 갓 절이는 동안 그래 양념을 미리 해놓아야지 색깔도 이쁘고 고춧가루도 붉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갓 절이는 동안 이렇게 미리 준비해놨습니다. 여기다 이제 찹쌀밥 넣을게요. 됐습니다. 찹쌀 쪽이 생각보다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좀 남길게요. 지금은 요래 걸쭉해도 조금 지나면은 요 고추가 불면서 이게 다 양념이 스며들어요. 양념은 이렇게 거의 다 된 겁니다. 이게 쉽게. 네, 요렇게 40분이 돼서 한번 뒤집어 볼게요. 뒤쪽에 벌써 요게 절여졌습니다. 이렇게. 엄청 하나 안 해도. 네, 요렇게 1시간 반 절여놓으니까 이렇게 잘 절여졌어요. 이제 한 3번 씻어볼게요. 이렇게 다 씻어서 한번 양념 발라볼게요. 저는 갓김치는 이렇게 고추씨도 좀 들어가고 그래야 좋더라고요. 이파리까지는 너무 많이 안 넣어도 되고. 김치가 두 통이나 나올라나 했더니 딱 한 통 나오네. 많이 안 나오네. 이렇게 두 단 남았는데 생각보다 얼마 안 돼요. 가고 보관 방법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꾹꾹 누르세요. 꾹꾹 눌러가지고 공기가 안 들어가게 또 국물이 생기면서 적어되게 꾹 눌러가지고 냉장 보관하면은 작은 거부터 꺼내서 먹으면은 작은 거부터 맛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면 돼요. 저는 이렇게 갖고 바로 냉장 보관할 겁니다. 보관해가지고 작은 걸 위에다 올렸지요. 작은 거부터 이제 하나하나 꺼내 먹으면 되거든요. 몇 년 만에 담아봤는데 맛있게 잘 담아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